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긷는지라. 아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츠버그의 가구점들이 몰려있는 그 가구 거리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이 된 길 한쪽에 비를 맞으며 한 노파가 서 있는 것을 본 어느 젊은 가구상이 문을 열고 나와서 그 노파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셔서 이 가구상에 들어오셔서 비를 좀 피하세요. 젊은 양반, 나는 가구를 사려는 게 아니고 나를 태우러 올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요. 네, 가구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비를 피하시라는 거지요. 몇 번이고 사양하는 그 노파를 가구상이 권하여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비를 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할머니 기다리는 차의 번호를 적어주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 차가 오면 할머니를 부를게요. 아니 젊은 양반이 왜 내 대신 그 진흙탕에 나가서 비를 맞고 서서 그 고생을 한단 말이오. 그러지 마시오. 그래도 또 몇 차례나 권하여서 마침내 차 넘버를 받아들고는 그 젊은 가구상이 거리에 나가 비를 맞으며 그 차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옆에 붙어있는 다른 가구상 주인들이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아니 저 젊은 친구가 장사할 줄을 모르는구만. 척 보면 가구를 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나? 저 할머니는 가구를 살 사람이 아니야. 이보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지나가는 손님이라도 한 사람 더 잡게나. 그들이 조롱하거나 말거나 이 젊은 가구상은 서서 그 차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기다리던 차가 왔고 그래서 할머니를 모셔다가 그 차에 태우고 잘 보내어드렸습니다. 그 일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이 가구상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의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앞으로 저희 집과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가구는 귀하의 가구상에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 드림. 그 편지는 19세기 후반에 세계 최고의 부자로 불렸던 강철왕 카네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그 가구상은 큰 수익을 거두게 되었고 피츠버그에서 가장 성공적인 가구상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철왕 카네기에 얽힌 아주 유명한 일화이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간 세상에 작동되는 원리이죠. 그것은 바로 섬김에는
큰 보상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 우리가 베푸는 모든 친절은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그 보상이 이 이야기에서처럼 즉각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돌아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작동 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그 점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 우리의 음식,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을 물 위에 던지면 그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 버리지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찾습니까? 그런데 도로 찾게 된다는 말이죠. 2절은 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과 섬김은 언젠가 우리의 삶이 위급할 때에 구원의 손길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죠. 이 원리를 예수님은 영원한 삶에까지 적용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세상의 재물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번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죠. 그 친구는 파티를 벌려서 초청하는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그 재능으로, 그 시간으로 이웃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데 써서 그들을 친구로 만들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무엇이 없어질 때입니까? 나의 돈이 없어질 때, 나의 젊음이 사라질 때, 나의 건강이, 나의 권력이, 나의 인기가, 나의 평판이,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질 때, 마침내 나의 생명마저 사라질 그 때에 바로 그들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서 주어지는 상급을 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믿지 못하겠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갚으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갚아주신단 말인가? 하고 못 믿는 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반대로 이 말씀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기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김과 베품을 즐거워하며 감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섬김의 은사를 가진 이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은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섬기는 일이 쉽고 즐겁고 기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섬김의 은사가 있듯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위로를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들, 아픈 이들을 보면 꼭 위로하고 지나가야만 되는, 그래서 위로를 하면 사람들이 또 위로를 정말 받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동체를 위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섬김과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리따운 이 처자 리브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3주째 아브라함의 며느리 공수작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둘째 주에는 종 엘리에셀의 지혜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며느리가 될 여자 이 리브가의 섬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리브가는 엘리에셀로부터 주목받는 섬김의 자세로 이후에 이삭의 아내요 한 부족의 안주인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몇 장 보시고 계속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리브가가 항아리를 이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중동의 여자들이 한 10리터 들이에 저 무거운 물항아리들을 머리에 이고 그리고 3355 모여서 우물가로 나오는 장면이죠. 더위에 또 긴 행로에 지친 종 엘리에셀이 그녀에게 물을 한 모금 달라고 말을 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죠. 리브가가 무거운 물 항아리를 내려서 이제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끌고 온 열 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주의 깊게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부인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엘리에셀의 요청을 받은 리브가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엘리에셀이 요청한 것은 그저 물 한 모금 주어서 내 목을 축이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요청에 대해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그녀 리브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바로 급히입니다. 급히, 급히, 급히 그녀가 반응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중동에서 제일 여자들에게 힘든 일 중에 하나라면 집과 우물 사이를 오가며 그 무거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집으로 나르는 것입니다. 물이 귀하니까 한 번 올 때 할 수만 있으면 가득 담아서 가야 되겠지요. 한 10리터들이라면 여러분 물 항아리는 이 돌하고 무게가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무리 젊은 처녀들이지만 그 무거운 항아리를 이고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낯선 남자에게 물을 먹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잠깐이라도 그녀가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남자에게 물을 주려면 이 무거운 물 항아리를 머리에서 내려야 하고, 여러분 이걸 올려치고 내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달인의 경지에 올라야 되는 일이지 이 초보자들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걸 내려서 그에게 물을 먹이면 물 항아리가 어느 정도라도 빌 테니 아마도 어쩌면 다시 물 항아리를 지고 우물가로 가서 또 요즘처럼 뭐 탭을 틀면 물이 쏟아지는 시대가 아니니 두레박 같은 것으로 물을 퍼올려서 다시 부어서 그것을 메고 또 집으로 가야 하는 성가시고 힘든 선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들고 길을 묻다가 아이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으니 날 좀 거기다 데려다 주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요청을 받으면 누구라도 잠깐이라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데려다 줄 시간이 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을 데려다 주는 것이
아이고 거기 걸어가면 10분, 15분은 가야 되는데 거기를 또 어떻게 간단 말인가? 또 돌아오는 길은 막히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잠깐 주저하고 생각할 시간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그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급히, 즉시, 곧 바로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아마 어쩌면 리브가는 그녀에게 달려오는, 다가오는 이 종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고 벌써 그가 목이 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에게 물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종 엘리에셀이 요청하자마자 급히 머리에 있는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서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리브가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그녀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 섬김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섬김의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만 있다고 또 되는 일도 잘 아니지요. 제가 서울에 공부하러 고등학교를 마치고 올라갔는데 서클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뭘 음식을 이렇게 먹고 치울 때가 됐습니다. 저는 대구 집에서 하듯이 가만히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자매들이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왜 날 쳐다보냐고 했더니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이걸 치워야지. 아니 왜 이걸 남자가 치우냐고. 경상도에서는 남자는 절대로 주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자랄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남자가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꿈에도 한 적이 없었어요. 해보지를 못했죠. 또 하나, 서울에선 그러면 너 장가도 못 가 라는 자매들의 말을 듣고 비로소 치우기 시작했지만 그게 몸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게 어색한지 몰라요. 하면서도 쭈삣쭈삣하게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것이 몸에 습관이 되는 드는 데까지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저는 믿지만 물론 또 룸메이트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이게 생각을 한다고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리브가는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여자라는 걸 그의 반응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사실은 훈련이며 습관입니다. 산상설교를 보면 주님이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하는 교훈이 나오죠. 그런 가르침을 주시죠. 저는 처음에 그 구절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은 이해가 좀 하려면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누가 소송을 걸어서 네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 속옷까지 줘버려라. 누가 소송을 걸어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화가 나고 끝까지 싸워서라도 내 것을 지키고 싶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져야지, 내가 참아야지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래 속옷까지 가져가버려라 하고 양보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른뺨을 맞는 이 정황은 이성적 사고가 작동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송당하는 것처럼 긴 시간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그래 내가 지고 말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누군가가 오른뺨을 딱 때리는 순간 불이 번쩍 나면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든지 거의 이성이 아니라 본능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도 여기 있어 하고 내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각이나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왼뺨을 내밀 수 있나요? 그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어떤 훈련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례한 일을 당할 때, 손해를 볼 때, 나도 주님 앞에 많은 잘못을 하고도 용서받았으니, 용납받았으니,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이 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의 무례를, 저 사람의 악행을, 저 사람의 나쁜 짓을 용서하자, 이해하자,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자 라고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1년 순종하고 2년 순종하고 3년 순종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순종이, 그 희생이, 그 양보가 몸에 반복 훈련이 되어서 습성이 되어서 마침내 내 성품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몸에 그냥 습관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딱 때리는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왼뺨이 나가는, 하루 이틀 1, 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쫓아간 삶의 열매로서 맺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지금 리브가는 바로 그런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반응은 또 우리에게 놀라움을 더해줍니다. 19절 이하입니다. 리브가가 엘리의 새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다 붓고 텅 빈 항아리를 가지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 열 마리가 배불리 마시도록 하기 위하여 깃는지라.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은 채 며칠이고 사막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넌 후에는 다시 그의 몸에 물을 꽉 채우도록 배부르게 물을 마셔서 저장하는데요, 이 열 마리의 낙타가 마시는 물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리터에서 많게는 어떤 자료에는 100리터까지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리터들이 이 물 항아리를 메고 다니는 이 리브가가 그 열 마리의 낙타를 마시게 하려면 몇 번이나 우물가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최소 4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그 무거운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와서 붓고 또 가서 채우고 와서 붓고, 그것을 10번까지나 해야 됩니다. 엘리에셀이 그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의무가 그녀에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는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베두인족이라고 불리는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낙타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저 가축 이상의, 가축의 수준이 아니라 가축 이상의 것인데요, 낙타는 그들에게 가축이면서 이동수단이면서 비상시에는 식량이면서 그리고 큰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개를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이 베두인족들은 낙타를 가깝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리브가가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중동 사람들에게 그토록 소중한 가축인, 또 가족과도 같은 존재인 낙타에 대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저 짐승들도 목마르다는 걸 리브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목마름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이 리브가의 마음인 것이죠. 그 짐승들의 목마름도 속이 신경이 쓰여서, 속이 쓰려서 그냥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당신에게 물을 마시었으니 이제는 저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이죠. 그녀에게 섬김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섬김의 은사와 긍휼의 은사가 지금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는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힘이 있거나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곳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리브가와 같은 섬김의 은사, 긍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이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들이 교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초석과 같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여러 교회를 섬기며 지나오면서 그 교회들마다 발견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리브가처럼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LA 영락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부에 속한 한 여집사님께서, 그러니까 부장님의 이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은 늘 걱정이 이 청년들, 가난한 유학생들 배 굶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분의 걱정입니다. 청년부가 한 300명이 되는데 주일 모임은 물론 수요 모임까지도, 청년부 수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모임을 하면 이 집사님은 청년들이 왔다 그냥 늦은 시간에 일 마치고 와서 기도회하고, 청년들은 또 어른들처럼 꼬박꼬박 밥을 잘 안 챙겨 먹고 아무걸로나 때우고 이러기를 잘 하거든요. 그걸 아는 집사님이 그 수요 기도회를 보고 마음이 안쓰러워서 막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청년들 수요일에도 밥 좀 먹이면 안 됩니까? 어떡하죠? 청년부 예산도 없고 또 그 한두 주면 모르지만 매주 하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걱정하지 말고 허락만 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냥 허락만 해 주십시오. 집사님이 자기 주머니를 털고 부장 장로님 주머니를 털고 집사님 부장 집사님 주머니를 털고, 물론 남편 주머니니까 뭐 그게 그거지만, 또 아는 권사님 주머니를 털고 또 아는 집사님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아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 청년들 밥을 해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마치고 불이 나게 코스코로 달려가서 온갖 재료들 사다가 차에 이렇게 싣고 와서는 수요일마다 그 밥을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임명한 것도, 그거 한다고 누가 뭐 무슨 상 주는 것도 아닌데 매주 그렇게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 밥을 수요일마다 해먹고, 주일에는 300명의 또 행사를 다 치러내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분에게 있는 마음은 그건 거예요. 내 아들 같은 딸 같은 젊은이들이 가난한 유학생으로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배 굶고 다닐까 봐, 막 아무걸로나 밥 때우고 다닐까 봐 보면 마음이 측은한 거예요. 보면 왠지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그 청년들이 기도가 좋아서 나오는 이들도 있지만 밥 먹으러 나오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가면 밥 주죠. 청년들하고 기도회도 하죠. 마치면 또 청년들끼리 이렇게 대화도 하죠. 가난하고 외로운 유학 시절에 그 저녁 시간이 얼마나 그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그런 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긍휼의 마음과 헌신 때문에 그 청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이 자라나서 또 더 많은 이들에게 섬김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 섬김의 은사를 가진 이들의 귀한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델들을 많이 보여주죠. 사도행전을 보면 욥바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된 한 여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명한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자매이지요.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그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욥바의, 지금 욥바는 그 이스라엘에서도 테라비브지요. 고대 이름은 욥바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9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 입혀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장면은 주의 자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겪을 일에 대한 예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해야 할 때 누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주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리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베푼 이들이 바로 이 도르가를 향해 호소하는 과부들처럼 우리 곁에 서서 이 사람의 섬김으로, 이 사람의 도움으로, 이 사람의 위로로, 이 사람의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자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 인생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버텨나갈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나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이 다비다의 섬김이 욥바 교회 부흥의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바로 서기 위해 도르가처럼 또 리브가처럼 섬김의 은사를 가진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았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교회,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신부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들이 섬김을 의무로 여기지 않고 특권과 기쁨으로 여기며 형제자매를 섬기고 베푸는 일을 즐거워하는 이들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님에게 눈에 뜨이는 그런 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